사랑하는 로마 연합교회 여러분, 올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의 시간과 같고 천년의 시간도 하루와 같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해가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이때가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혹은 발전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해돋이를 보려고 바닷가에 간 적이 있어요. 새해 새 아침에 해돋이를 보면서 희망을 품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1년 365일 그 어느 아침에보다도 더 간절했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해가 떠오를 시간이 되어서 저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눈에 힘을 주고 그 소중한 찰나를 놓칠세라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붉은 해가 아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다 같이 해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한쪽에서는 한숨 소리도 들리고 또 올해도 힘든 것인가 이런 말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기다린 보람은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름 사이로 강렬하고 붉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이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근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희망에 찬 순간들로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고 밝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 자칫 우리 마음밭을 척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맙시다. 누군가를 혹은 어떤 상황을 탓하지도 맙시다. 그럴 때는 그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이루신 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해를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담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일으켜서 삶을 노래합시다. 또 저녁때가 되어서 지는 해를 보면 아침에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메아리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이렇게 매일매일 위로와 소망을 얻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